자, 그래서 자민이 49 해설 성취도 빨리 와라. 자, 그래서 뭐 이런 만화 쭉 있는데요. 한번 저 읽어볼까요? 이거 스파이더맨이 말하네요. I didn't up. I didn't climb up Climb up the wall wall before. I didn't climb up the wall before. I didn't climb up the wall before. Okay, 그 다음에 배트맨이네요.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그 다음에 얘는 피오나 공주네요. I wasn't ugly. I wasn't ugly. 그 다음에 헐크네요. I wasn't big or I tall. wasn't big or tall. 오케이.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일단 뭐라 그런 거예요? 나는 벽타기를 하지 않는다. before 전에 전에 앉는다. 앉는다. 나는 안 썼다. 벽타기를 하지 않는다였으면 아마 이렇게 할것 같아. 읽어보세요. I don't Climb up. climb up the wall. I don't climb up the wall의 뜻은? 나는 하지 않았다. 나는 기어 올라가지 않는다, 벽을. 안 된다, 벽을. Okay. I don't climb up 하고 I didn't climb up 하고 뭐가 달라요? 과거. climb의 뜻이 뭐예요? climb 오르다. 올라가다, 뭐 오르다, 기어 오르다, 뭐다 비슷한 뜻이죠. 뭐 어쨌든 다 비슷한 뜻이고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그러면 지금 나는 벽을 기어 올라간다였으면 이렇게 얘기했겠네요. 나는 벽타기 합니다라는 표현은 climbed up the wall. I climb up the wall. 오케이. 누가 내가 뭐 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하다시 하시 뭐? 하다시 두죠. 원래 모습 그대로 썼으니까. 근데 만약에 I climbed up the wall 하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말로 해석합니까? I climbed 나는 up the wall. 올라갔었다 벽을. 그렇죠. 난 벽을 올라갔었다죠.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디드. 하다시 디드죠. 하다시 두 하고 하다시 디드하고 뭐가 달라요? 과거랑 현재. 어느 게 과거이고 어느 게 현재예요? 과거가 디드, 현재가 하다시 속에 이렇게 하다시 뒤에 이렇게 ED나 D가 붙어 있으면 디드가 들어가 있는 하다시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거는 과거에 올라갔었다인데 과거에 올라가지 않았었다 하고 싶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I didn't climb up the wall before. before의 뜻이 뭐예요? 전에. 오케이.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언젠데 그게 전에라고 그랬으니까 현재야, 미래야, 과거야. 과거. 과거죠. 전에는 뭐안 한다 그래요. 전에는 뭐안할 것이다 그래요. 전에는 뭐안 했었다 그래요. 안 했었다. 그래서 기어 올라가지 않았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배트맨은 뭐라고 그러고 있어?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이거 뭔 소린데? 나는 자지 않았었다 밤에 웰의 뜻까지 합치면 잘 잘이니까. 자지 나는 last night의 뜻은 last night의 뜻은 night이 밤이고 last가 지나간 마지막이란 뜻이니까 지난밤에란 뜻이겠죠 뭐. last night의 뜻이 뭐라고요? 지난밤. 지난밤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언제? 이것도 언제?
언제고 이것도 언젠데 이게 어젯밤에니까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 어젯밤에 있었던 일은 과거의 일이죠. 오케이. 만약에 내가 어젯밤에 잘 잤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I slept well last night. 이렇게 했겠죠. Slept는 뭐 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Sleep 안에 did. 그래서 누가 내가 잤었다 이러고 있는데 하다시 중에 do가 아니고 does도 아니고 did죠. do나 또는 does가 들어가서 하다시 끝에 s가 붙어 있으면 이거는 공통적으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면서 동시에 언제 얘기를 하는 거다. 현재. 하지만 did가 들어가 있으면 과거 얘기를 하는 거다. 그 다음에 피오나 공주는 I wasn't ugly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야? 나는 못생기지 않았었다. 그래서 나는 못생기지 않았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was. 그렇죠. was는 was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wa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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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 am 또는 is is의 과거형이죠. 어? 그러면 비동사 am, is 하고 또 뭐 있어? are. are. are의 과거형은 뭐예요? were. 그렇죠. were죠. 어쨌든 am, is, are 또는 was, were가 들어있는 문장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비동사. 비동사인데 am, is, are면 뭐고? 현재. 현재고 was나 were가 들어있으면 과거. 과거죠. 나는 과거에 못생기지 않았었다고요. 어글리 뜻이 뭐예요? 못생긴. 어떤 시니까? 내가 못생겼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 I was ugly 하면 되겠죠. 너는 못생겼었니? 하고 싶으면 너는 과거에 you 못 ugly? Okay. You were ugly 하면 묻는 느낌이 안 드는데? Were 그렇지. You. 요구하고 요구하고 마치 뭐 하듯이 Are you? 네가 현재 못생겼었니? 못생겼니? 하고 싶으면 현재 못생겼니? 하고 싶으면 Are you ugly? Are you ugly인데 과거에 못생겼었니? 하고 싶으면 Were you ugly? Are의 과거형이 were라며 그러면 네. Were you ugly? 하면 과거에 못생겼었니가 되겠는데 Were you ugly? 라고 물어봤더니 I wasn't ugly. 못생기지 않았었다 이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헐크가 I wasn't big or tall 이러고 있는데 이건 뭔 소리야? 나는 덩치가 크거나 또는 키가 크지 않았었다. 그렇죠. 됐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거는 언제 얘기야? 과거 얘기인데 지금은 근육돼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고 그러겠어? I am big or big and tall. 지금은 I am big and tall이죠? 얘는 지금은 I was ugly. was예요? 지금인데? I am ugly. 너 언제 못생겼단 얘기야? 현재. 현재 못생겼단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읽고 뜻. He went. To school. He went to school은 무슨 뜻이야? 그는 went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went 옆에 보면 다 나오는데. go and did. go 속에 뭐가 들어갔다? did. did가 들어갔고 go의 뜻은 go 가다. 가다고 go일 때는 뭐가 들어가 있는 모양이야? do. do가 들어 있는데 이 속에 did가 들어가니까 모양이 뭐가 됐어? want. went. went. 그럼 he went to school은 무슨 뜻이겠어? 나는 학교 가는 갔었다. 이게 납니까? 아니 그는. 그는 갔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그는 갔었다. 어디 갔는데? 학교로. 학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어디? 응, 그래서. 그는 어디에 갔었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Did he go? Where did he go? 그는 어디 갔었니? 라는 표현은 뭐라고요? Where did he go? Where did he go?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He went to school. 오케이. 근데 얘를 지금 어떻게 바꿔놨어? 읽어보세요. I didn't go to school. 이게 I는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읽어보세요. He didn't go to school. He didn't go to school은 무슨 뜻이야? 그는 가지 않았었다 학교에. 그렇죠. 네. 됐습니까? 예. 오케이. 만약에 그가 현재 학교를 간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돼요? He go to school. 오케이. 그래서 이게 그가 현재 학교를 간다라는 표현이다. 어디가 틀렸게? 그러면 내가 현재 학교를 간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현재 학교 간다. I go school. 아, to 빼도 돼요? To school. 오케이. 이거는 현재 간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누가? 다. 내가 간다. 이게 누가다 부분이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이거? 두요. 그러면 이거는? He. 고우드. 고우드야? 아, 고우스. 예. 어? 무슨 he, go가 이 세상에 어떻게 있냐? 자, I go to school과 he goes to school의 공통점은? 이 속엔 뭐 들어있고, to 들어있고. 이 속엔 뭐 들어있어? 두 들어있을 때랑 더 들어있을 때의 공통점은? 현재. 현재라는 거. 네? 예. 오케이. 그러면 해볼까? 이거 읽고 뜻? I did my homework. I did my homework의 뜻은? 나는 숙제를 나는 했었다. 나의 숙제를. 그럼 난 나의 숙제를 안 했었다 하고 싶으면? I didn't to do. 투야 투는 두. To my homework. Did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아까 전에 두 속에 did 들어갔어. 그렇죠. 아까 went가 만들어진 게 go 속에 did가 들어갔다면 그렇다면 did는 어떻게 만들었다? 두 속에 did 들어가면 우리 눈에는 did로 보인다 그랬어. 얘는 잘 숨어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유 속에 did 속에 뭐가 숨어있냐 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id 하다시 중에서도 다시 셋 중에 do, does, did 중에 did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과거 시제라고 한다. 그럼 계속해서 She was interested at that time. She was interested at that time의 뜻은? 그녀는 관심이 있었다 그때. 그녀는 그때는 관심이 있었다는데 지금 여기다 not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럼 네. 어떻게 되겠다? She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오케이. 그렇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그녀는 관심이 없었다 그때. 그때. 그래서 이번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was. 비동사죠. 만약에 그녀가 현재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She is interested at that time. 그녀가 현재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으면 she isn't interested at that ti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인데 이렇게 하면 현재고 이렇게 하면 과거라는 거.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He slept well. 의 뜻은? 그는 잠을 잤었다. 그는 잠을 잘 잤었다. 그는 잤었다. 어떻게 잘?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케이. 근데 여기다 not을 집어넣으면? He didn't sleep well. Didn't sleep well. 이건 무슨 뜻이고? 그는
잠을 잘 자지 않았었다. 조수는 자지 않았었다. 잘은 잘 자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디드요. 슬립의 뜻이 뭐예요? 어깨 잠. 아 그래요? 여기서 잠, 물론 슬립이 잠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요? 에 자다. He didn't sleep 할 때 sleep은 잠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자다란 뜻으로 쓰였어요? 무슨 시라야 돼요 지금 얘? 하다시? 하다시라야지 did를 밖으로 꺼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sleep의 뜻은 잠이에요? 자다예요 지금? 자다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day? Day studying studied 같은데? 아 studied enough? They studied enough는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았었다. 그들은 공부했었다. 충분히. 그들은 충분히 공부했었다죠.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또 not 집어넣으면 They didn't study enough. They didn't study enough는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았었다. 오케이, study도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study 안에 did. study의 뜻이 뭐예요? 공부. 내가 또 뭔 얘기할 것 같아. 물론 study가 공부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 공부하다. 그럼 여기에 있는 스터디는 디드를 밖으로 꺼내놨으면 이 스터디는 공부야 공부하다야? 공부하다요. 무슨 시라야 돼? 하다시. 이거 지금 디드가 들어있으려면 이게 공부겠어? 공부하다지. 근데 과 디드가 들어갔으니까 스터디는 공부하다인데 스터디드가 되면 공부했었다가 된다고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You were big and tall. You were big and tall의 뜻은? 그는 윤데? 너는 덩치가 크고 그리고 키가 컸었다. 근데 여기다 not을 집어넣으면 You weren't? Weren't? Big or tall. You weren't big or tall의 뜻은? 너는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크지 않았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요. 비동사 그 중에 were 사용했죠. 예. 오케이. 그래서 책 언어 볼까요? She. She is five. 들었냐? Years. Years old. She is my daughter. Daughter. AU가 둘이 붙어 있으면 뭐 된다 했어요? 둘이 붙어 있으면 오 된다 했죠. 도 소리 안 나는 그흐 그다음에 털. 오케이 그러면 she is 5 years old, she is my daughter는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5살이다. 그녀는 나의 딸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can't use my 제 뭐지? Hand. Hand, please help me. 오케이.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쓰지 않았었다. 쓸 수 없다. 나는 사용할 수가 없다. 나의 손을 please help me.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날 좀 도와달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is my favorite computer game. It is my favorite computer game. 뜻은? 그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이다. 오케이. 계속해서 4번. I didn't visit. Visit. Visit my grandmother's homework. 이게 홈워크로 하우스.
I didn't visit my grandmother's house. 뜻은? 나는 방문하지 않았었다. 나의 할머니 집에. 할머니의 집을. 집을. 계속해서. I always. Always. 오우 우에 이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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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lways I always think about Cyworld. I always think about Cyworld. 뜻은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 Always의 뜻이 뭐였더라? 항상 늘 나는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다. Cyworld에 대하여. 오케이, okay, 계속해서. People can't believe my story. People can't believe my story의 뜻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 나의 이야기를. Believe의 뜻이 뭔데? 이해하다. 이해하다? I 이거 보세요. 이거. 쓰는데. 이거 뜻이 뭐예요? I can't understand my father. 이해할 수 없다. Understand 이해할 수 없다야? 이해 하다. 그럼 I can't believe my story는. People can't believe my story는. 믿다.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다지. 뭔 believe가 이해하다야. 오케이. 그다음에 오케이. 나머지는 잘 확인했고요. 네. 수고했습니다. 간다. 다음은 다.